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의 프로판 탈수소 설비를 플로어와 키웨이트가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명은 프로페인 디하이드로제네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발주처는 CKPC입니다. CKPC는 캐나다의 페미나 파이프라인과 쿠웨이트의 PIC의 50대 50 합작회사입니다. 허틀랜드 캐나다 파트너가 EPC로 수주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1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허틀랜드 캐나다 파트너는 미국의 플로어와 미국의 키웨이트의 50대 50 합작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은 이미 시작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CKPC는 45억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엘버타주의 스터전 카운티의 PDH 플랜트와 폴리프로필렌 업그레이딩 설비가 통합된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4,5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여 이 프로젝트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CKPC는 이 설비를 완공하여 연산 55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원료인 프로판은 인근의 석유화학단지에서 공급받습니다. 이번 영상의 프로젝트는 이중 PDH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 부품, 식품 저장용기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CKPC는 폴리머 그레이드의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위해서 허니웰 UOP의 C3 올레프렉스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였습니다. 허니웰 UOP의 C3 올레프렉스 테크놀로지는 총메탈 수소를 사용하여 프로판을 프로필렌으로 변환하고 경쟁 기술 중 가장 낮은 생산 비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허니웰은 공정 설계 패키지, 특허 장비 공급, 현장 운영자 교육, 커미션 할 때 기술 지원, 주요 촉매제와 흡착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니웰 UOP의 C3 올레프렉스 기술은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2011년부터 세계 51개의 프로판 및 이소부탄 탈수소화 프로젝트 중 무려 41개가 올레프렉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플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로어는 1912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본사는 텍사스 어빙에 있으며 2018년 매출은 194억 달러였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목록에서 164위를 차지하는 대형 EPC 회사입니다. 직원도 5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부 지역의 엘버타의 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스터전 카운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아래의 설명란에 프로젝트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